하나님께서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네. 사실은 우리가 나쁜 말 때문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몇 명 안 됐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너는 말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목사나 변호사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사람들 듣는 데서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. 내가 떨쳐내는데 굉장히 제가 시간이 그 오래 걸렸어요. 그랬는데 학교를 미국 가서 다섯 번을 전학을 했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. 아버님이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고 가는 곳마다 영어도 안 되는데 친구 사귈만 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학 간 학교에서는 아, 곧 벌써 10학년인데 내가 자포자기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한국의 위상이 요즘 같지 않았어요. 거의 아시안들 중에서도 월남 사람 비슷한 레벨로 전쟁에서 막 온 나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양애 중에 하나로 껴가지고 제가 백인 중심의 고등학교에서 기가 팍 죽어서 있는데 백인 수학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조안이라 그랬더니 어 내 아들 이름도 조안인데 내 첫 아들 이름은 제임스야 그래서 우리 형 이름이 또 제임스였거든요.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더니 어 제임스 앤 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무 맥락 없이 우리 아들 둘 다 웨스트포인트 가고 버클리 가고 MIT 가서 지금은 다 교수님이야 그러면서 너도 우리 아들처럼 버클리 가겠네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할 거야 그런데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뭐 1등 이런 거를 전교 1등 같은 거 생각을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람이 성적이 좀 굴곡이 있어야지.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 백인 학교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. 선포하셨네. 내가 기가 팍 죽겠다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. 왓?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내 아들 해라. You are like my son. 그러면서 항상 날 보기만 하면은 Hi my son. How are you?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1년 뒤에 제가 그 고등학교 1등이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내가 이제 미국 온 지 3년밖에 안 돼갖고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. 거기 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. 영어,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돼서 영어를 잘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다. 그렇죠. 커뮤니케이터는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데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좋고 메시지의 핵심을 짚는다. 키신저는 뭐 억양이 없냐.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 격려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스터 모리스라는 선생님인데 졸업할 때 제가 가서 그분 안고 울었죠.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.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었어요.